급식 배식 아주머니가 한 학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해 주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다시 일자리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 아이다호주에 있는 한 학교에서 지난주 배고픈 학생에게 급식을 배식해 주었다 해고를 당한 급식 아주머니는 자신의 일자리를 되찾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우덴 씨는 그 어떠한 아이들도 배고파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그녀는 어빈 중학교의 한 학생이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 무료로 급식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무료로 학생에게 점심을 제공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독관은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고서는 즉시 그녀에게 무급 휴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우덴 씨가 최대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사과의 말을 전하고 그 여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한 약 2천 원이라는 점심값을 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보우덴 씨는 이틀 후 해고당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토요일 보우덴 씨는 학교 측이 학교 물품 절도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통지문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으며 화가 난 대중들은 보우덴 씨를 지지하며 해고를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의 외침에 반응해 학교 측은 보우덴 씨에게 학교에 다시 돌아올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보우덴 씨는 이 제안을 아직 수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학교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학교 측이 그녀가 순탄하게 일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그 어떠한 직원도 단순히 한 가지 사건 때문에 해고를 당하지는 않는다며 다른 내막이 있으니까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녀가 이 제안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